그럼 초코 캔디. 초코 캔디. 유튜브에서 초코 캔디를 검색하세요. 신기한 502 잡화점 제1화 먹는 지우개 두 번째 이야기. 손님들은 레인보우 티룸에서 과자와 차를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물론 전부 무료로요. 허브차, 꽃잎차, 과일차 등 다양한 차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직 502 잡화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바로 그 차! 잡화점을 방문한 손님들이라면 꼭 한 번씩은 마셔본다는 그 차도 준비되어 있죠. 우리 잡화점의 명물 바로 그 차! 레인보우 티예요. 이 차는 조조가 오랜 시간에 걸쳐 개발한 차예요. 신기한 점은 차를 우려낼 때만 해도 투명한 색인데 손님들의 잔에 따라드리는 순간 색이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시는 차는 노란색이야. 난 언제나처럼 초록색이란 말씀. 손님의 차가 어떤 색으로 변하는지 보면 지금 손님의 기분이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제가 마시는 노란색 차는 활기차고 기운이 넘친다는 뜻이고 조조가 마시는 초록색 차는 걱정 없이 평화롭다는 뜻이죠. 내 차는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그건 지금 손님이 고민과 걱정거리가 많다는 뜻이에요. 아, 정말 신기한 차네요. 맞아요. 전 지금 한 시간째 고민 중인데 지우개를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저기 제 말 듣고 있어요? 아, 그럼요. 잘 듣고 있어요. 하여간 케이크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린다는 말씀. 지우개의 마법의 힘과 주의사항은 잘 알고 계신 거죠? 물론이에요. 오신잡 이용규칙. 1. 한 번만 살 수 있다. 2.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3. 한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 주의사항. 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부작용이 무엇인지는 발생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름. 바로 그 이용 규칙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제가 어제 한 여자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억을 지우고 싶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울 수만 있다면. 그녀가 고백을 거절했나요? 네, 그랬죠. 안타깝네요. 하지만 고백이란 건 원래 성공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흔히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보통 사람들에겐 흔한 일이죠. 하지만 전 보통이 아니잖아요. 보통이 아니라고요? 저를 한번 제대로 보세요. 아유, 아이고, 눈부셔. 선글라스 기능 온. 이름 레온, 나이 12살, 잡화점 고객, 특기 모델 포즈, 특징 잘생긴 외모. 제 이름은 레온이에요. 저는 항상 인기가 많았죠. 지금까지 제 고백이 실패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카트리나랑 바나나 호수 공원에서 구름 아이스크림 먹다. 셀리랑 벚꽃놀이. 셀리가 직접 싸온 도시락 먹다. 천둥 소리를 무서워했던 민디.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나누어 쓰다. 첫눈 오던 날 오로라랑 커플 목도리를 하고 소원을 빌다. 지금까지 많은 여자친구들을 만나며 행복한 기억뿐이었죠. 그런데 고백 실패라니. 사랑의 실패라니.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저 레온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긴 아까부터 느꼈지만 고객님은 정말 잘생기셨어요. 아, 전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라 키도 크고 똑똑하고 매너도 좋다고요. 아,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그녀는 제 고백을 거절할 수 있죠?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요. 세수를 하다가, 길을 걷다가, 수업을 듣다가, 심지어 밥을 먹다가도 고백을 거절당하던 순간이 불쑥불쑥 생각이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세면대 거울 속에도 그녀가. 어우, 미안해요. 책 속에도 그녀의 얼굴이. 당신은 제 타입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고객님은 먹는 지우개로 고백했던 기억을 지우고 싶은 건가요? 자꾸 떠올라서 고객님을 괴롭히는 그 기억을요? 아니요. 난 그녀의 기억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내 기억을 지운다고 해도 여전히 그녀가 내가 고백했던 사실을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녀가 나를 거절했다는 사실 자체를 먹는 지우개로 지워야죠. 그렇군요. 손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아, 자존심 문제라기보다 그냥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는 거라고 해두죠. 최고의 인기남에게 이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백전백승, 거부를 거부한다. 레오니 레온에게 2025년 최우수 미남상. 레오니 최고예요. 축하해요. 정말 멋져요. 멋쟁이 손님 레온이 먹는 지우개를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잠깐 출장을 가기로 했어요. 마법의 힘을 가진 자파를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가끔씩은 이렇게 직접 함께 가서 사용을 도와주기도 한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은 조조가 가게를 잘 봐줄 거예요. 왕자병 손님을 잘 부탁한다는 말씀. 내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연락하란 말씀. 걱정하지 마. 얼른 다녀올게. 출장을 떠나는 제게 조조가 이걸 건네줬어요. 역시 발빠른 조조. 레온의 그녀에 관한 간단한 정보군요. 누굴 만나러 가는지 정도는 아는 게 좋으니까요. 으흠, 이름 바닐라, 상아색 머리카락, 진한 회색 눈, 높게 묶은 머리, 물병은 필수품. 나이는 11살, 레온이 짝사랑하는 그녀. 좋아하는 건 얼음물, 잔디 샌드위치, 블루베리 잼 파이. 특기는 달리기. 특징은 운동복, 운동화 매니아. 여기가 바닐라 양과 레온 씨가 다니는 학교군요. 바닐라 양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간이면 운동장 한켠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달리기, 멀리뛰기, 농구, 축구 등 그녀는 못하는 운동이 없거든요. 야외 매점이네요. 군침 도는 간식들이 가득해요. 우와, 레몬크림 맛 솜사탕에 매운 고추 맛 사탕도 있어요. 학교 다닐 맛이 나겠는데요? 매점이 모두 야외에 있다 보니 쉬는 시간, 점심시간만 되면 모든 학생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죠. 뭐 덕분에 햇빛을 충분히 쬐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비 오는 날은 비를 흠뻑 맞아야 하지만요. 참고로 저 곰곰신의 매점에서 바닐라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블루베리 잼파이예요. 저기 바닐라가 있네요. 어, 어디요? 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기 있잖아요. 지금 스트레칭하고 있네요. 어디 있다는 거죠? 저기 제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요. 아무래도 레온 씨는 바닐라 향을 정말 많이 좋아하나 봐요. 그녀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녀를 단번에 찾아내는 걸 보니 말이에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조금 있다 바닐라 향이 확실히 여길 지나갈 거라는 거죠? 네, 바닐라는 운동을 마치고 이 시간엔 꼭 여기 사는 고양이에게 간식을 주러 오니까요. 고양이? 이 고양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레온 씨가 바닐라 향에게 고백했을 때 이 고양이 말고는 아무도 본 사람 없는 거죠? 먹는 지우개의 마법의 힘으로는 딱 한 사람의 기억만 지울 수 있으니까요. 확실해요. 저와 바닐라 그리고 이 고양이 뿐이었어요. 바닐라의 기억만 지워주면 아무도 제가 고백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는 거죠. 오, 저기 바닐라 향이 오네요. 세상에, 바닐라 향을 본 고양이가 반가웠는지 갑자기 펄짝 세게 점프를 하면서 저를 밀었고, 저와 레온 씨는 그만 균형을 잃고 말았어요. 어머나, 괜찮아요? 바닐라! 신비한 502 잡화점,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유튜브에서 초코캔디를 검색, 구독해주세요.